어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최근 정국에 대한 민주당 여당 입장을 들었고요. 오늘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그리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자유한국당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최고위원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예, 아유 뭐 예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최고위원 취임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네. 웰빙 정당, 낡은 정당, 수구 정당의 이미지를 벗지 않으면 안 된다. 스스로 바뀌고 변해야 한다. 이게 제가 참 귀에 와닿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아,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웰빙, 낡은, 수구 이런 이미지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그 이면에는 웰빙 정당의 이미지, 낡은 정당의 이미지, 또 수구 정당의 이미지가 많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일신하지 않으면은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주장을 제가 꾸준히 했었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최고위원이시니까 높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 웰빙 정당 이미지에서 좀 서민 정당의 이미지, 네.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의 이미지로 가게 되고요. 또 낡은 정당 이미지에서 좀 젊은 정당, 좀 참신한 정당 이미지로. 이미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교안 대표 체제 되면서 도로 친박당 얘기가 있어요. 친박 위주 인사 아니냐. 또 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또 하고 있고. 이것도 비판을 좀 받고 있거든요. 어쩌면은 그런 이미지가 워낙 예. 그동안에 강하게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얘기들이 흘려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경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된다. 인선을 할 때 네. 좀 그 좀 더 공정하고 좀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계속 주문하고 있고요. 네. 또 한교안 대표 역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많이 그 경청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으로 국회가 또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당내 여론은 뭐 나 원내대표 연설이 좋았다, 뭐 긍정적인 것 같던데 조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저는 당내 여론이나 또 여당의 여론 의견보다도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국민들께서는 다수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연설에 대해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 같고요. 관심도. 국민적 지지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것 같다. 그 지금 이 말 나온 김에 오늘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네. 지지율이 32.3%입니다. 네. 탄핵 전국 이후에 최고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네. 37.2%고요. 자, 이 당 지지율이 올라간 게 자유한국당도 잘했다기보다는 좀 여당이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측면에는 네. 미국과 북한의 그 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이 회담이 결렬되고 협상이 결렬되고 난 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국민들께서는 혹시나 하는 건 장밋빛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로 이렇게 돌아서는 데서 실망감이 많이 나타난 것 같고요. 또 하나 대내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한교안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정감을 준다는 그런 강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에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꼭 얘기해야 됩니다. 여론조사가 리얼미터가 지난 11일에서 13일 전국 성인 1,510명을 상대로 진행했고 표본오차
0.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이거 좀 없이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참 힘드시겠습니다. 방송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뭐 흐름이 다 끊기고 이래서. 정말 그 불필요한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사회 보시기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법이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원래 지지했던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다.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이 그 부분은 좀 멀었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 해가지고 네. 교만해진다든지 또 너무 이 또 잘못된 실수들을 연발하는 것은 늘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보궐선거가 경남에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성. 자유한국당이 네. 두 군데를 그 통영고성하고 창원성산입니다만 네. 이 두 군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면은 아마 지지율에도 좀 더 지금보다 더 긍정적인 지지율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산 쪽에 이제 지역구를 이제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산 쪽도 부울경 민심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네. 여당에 대한 실망감,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경제에 대한 실망감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는 뭐 말씀 주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반사의 이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비판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안정당으로서 제대로 대안 제시를 잘한다면은 네. 지금보다도 더 훨씬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민정수석 그 조국 수석 있잖아요. 네. 부산 출마설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출마하게 되면 조 의원님 지역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부산 사죠 사을인가 그렇죠? 사을이고요. 예. 뭐 지금은 총선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는 게 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벌써부터 뭐 총선 얘기가 흘러 나오는 것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총선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절박하고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에 반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싶지 않다.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선거제 개편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강병원 의원이 한국당 빼고 나머지 여야 4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지금 바른미래당 때문에 조금 좀 정체된 상황인데 일단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이걸 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아마 네. 어떻게 패스트트랙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신속 처리한 건. 네. 그렇죠. 이제 우리 법률적으로 이제 예. 또 전문가시니까 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요. 네. 이게 신속하게 너무 빨리 하다 보면은 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임금도 너무 빨리 올리고요. 대북 관계도 너무 빨리 진행하는 거죠. 그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선거구제는 역대 보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야당을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국민들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라고 하고 또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라는 게 다수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당께 또 야당 일부 야당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네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것을 국민 투표에 붙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이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비례대표제 폐지가 옳은 건지 그런지를 국민 투표에 붙이길 제안합니다. 국민 투표요. 요 마지막 질문 여기까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2018년 12월이죠.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끼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 이 말 바꾸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
아마도 그 이 나경원 대표도 그렇고 예. 이 뭐 여당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 아시죠? 예. 메르켈 총리 역시도 본인의 말보다는 국민의 뜻을 많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뜻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국민의 뜻을 저는 따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 뜻대로.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예.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저는 국민 투표에서 한번 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하자.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이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사회적 비용으로 이렇게 발생합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저는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의원님 제가 죄송한데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18 망언 의원 그 징계가 미뤄지고 있는데 의원님은 좀 빨리 처리하자 이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은 당내에서는 진전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뭐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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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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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